저는 이 시간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8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에 갔습니다. 이 할머니가 동창들에게 자기는 고등학교 때 교과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창들이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6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교과를 기억해 하면서 한번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동창들 앞에서 교과를 불렀습니다. 그 반응은 동창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집에 와서 이제 영감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고등학교 동창들 앞에서 내가 교과를 불렀다고. 그랬더니 다들 막 놀라더라고. 그 영감이 아 그래? 교과 한번 불러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신이 나서 영감 앞에서 교과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애국가를 부른 것입니다. 노래를 듣던 영감이 어? 우리 학교 교과랑 똑같네? 그럼 할머니랑 내가 같은 고등학교 졸업했단 말이야?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고 해요. 저도 요즘 자꾸 뭘 찾는다고 지난주 중에는 제가 우표를 한꺼번에 산 게 있었는데 그 우표를 어디 놨던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차에 뒀는지 방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또 우표는 필요해서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면서 혹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우표 있는 거 없냐고 내가 지난번에 여기 왔다가 우표를 놔둔 것 같다고 했더니 그 우체국 직원이 이거냐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놨던 우표통이었습니다. 아, 연세가 많이 안 들어도 이게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아 이거 혹시 건망증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때가 들어 있습니다. 치매와 건망증을 간단하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어? 내 휴대폰 어딨지? 여보 휴대폰 어딘지 몰라? 이렇게 막 찾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휴대폰을 보면서 어? 이게 뭐지? 이러면은 그거는 치매예요. 저는 오늘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의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해서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오히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신앙에도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렸다는 이 말은 자기는 그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과거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잊어버리면 오늘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잊어버리면 유익한 것은 과거에 잘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했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일, 즉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자신의 업적을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이미 60세를 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정말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 당시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지역에 가는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척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은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는데 이 로마에 발을 디딛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기독교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일에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로마 영토 있는 전 세계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놓은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쌓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그런 업적에 매달려서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그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화려했던 그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잘했던 일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신앙생활의 삶을 돌아보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이 봉사를 했습니까?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혹시 칭찬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했던 그런 업적들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면 신앙에 유익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바울의 그 신앙생활의 그 삶을 쭉 돌아보면 그의 인생에 부끄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기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폭행했던 그런 폭행자요,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그가 잘못한 일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실일 것입니다. 그 일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한 일은 베드로 개인에게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일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서신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이 바로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서도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으로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거의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지만
다른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주로 없는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출생의 함이 출생하는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탄생기사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 4개에 동일하게 다 기록된 사건이 거의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제가 보기에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명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때 당시 나이 20살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를 카운트한 거예요. 그럼 남자만 5,000명이면 20살에서 60살까지가 그 당시에 결혼했을 나이예요. 그러면은 부인이 만약에 있으면 10,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식 중에 둘만 데리고 오면 20,000명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은 또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한 분만 나와도 2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00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였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마 탑 뉴스였을 것입니다. 양식이 부족했던 그 시대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2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다는 그 사실은 아마 그 당시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이렇게 굉장한 뉴스거리였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복음서 네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삶을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이 사건을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복음서 네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사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건은 성격상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그에 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일은 사적인 일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부끄럽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은 감추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건을 성경에서 굳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이 성경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가 구원 받는데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 이 일을, 또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다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베드로의 인기가 막 높아가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시기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게 이 베드로의 부끄러웠던 이 과거를 다 까발려가지고 베드로를 아예 매장시켜버리려고 이렇게 기록하게끔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에게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말은 사랑이 많다는 거죠. 그가 스스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그가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사랑의 사도일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매장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남의 부끄러운 과거를 뒤에서 까발린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동의 없이, 베드로의 허락 없이 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복음서에 기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위치가 베드로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까발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 일로 5,000명이라는 숫자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동생이 예수님의 또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2명이 형제지간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이렇게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능력 있는 사도를 왕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베드로의 과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쉬쉬하면서 덮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알게 되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말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게 내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자기가 직접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간증하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세 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부인했다고, 이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한 번쯤 몇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가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고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복음서 기자들이 다 못 적습니다. 이 베드로가 틈만 나면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 놈이라고, 나는 아주 형편없는 놈이라고 막 간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도 아니 베드로가 늘 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세 번 부인했다고 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거 적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직접 말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내용을 기록한 그 성경을 비교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현장에 있었던 요한보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하고 전에 들은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상세하겠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살펴보면 현장에 있었던 요한보다 오히려 현장에 없었던 마태, 마가, 누가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근거는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그냥 간단하게 부인했다고 적었는데 근데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려고 하면 직접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야만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세 번 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면서 부인했다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첫 번째는 모른다고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고 이렇게 기록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부인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요한은 그냥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근데 요한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인하는 내용도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27절에서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은 베드로가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다까지 여기까지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이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사실까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니라고 아주 간단하게 부인을 했는데 마가 복음에 보면 마가는 14장 71절에서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요한은 그냥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하는데 근데 마가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것도 마가 같은 경우에는 요한은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는 닭도 그냥 한 번 울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두 번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번째 부인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할 때와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인했다고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누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22장 59절에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할 때 한 시점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보다 더 세 사람 다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와 그리고 마가, 누가가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개인적이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이 과거를 이렇게 자주자주 사람들에게 말했을까요? 때때로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허물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좌절감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웠던 부끄러웠던 우리의 과거가 생각하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 과거의 실패와 허물, 부끄러웠던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이상하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과거가 참 이런 놈이었는데 내 과거가 이렇게 비참했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기들의 조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때마다 그에게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잘못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내가 얽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용서받았다는 입장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과거의 그 기억이,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 있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도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 우리가 참 부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과거를 기억할 때 오히려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이 신앙에 유익합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잊어버리는 은혜입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역사 이래 없었던 엄청난 풍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가슴 아팠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전까지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그 가슴 아픈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때까지 어떤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17세 때에 이복 형 10명이 자기를 집단 폭행을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던 일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금 구덩이에서 그를 끌어내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았던 그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와서는 그 노예시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를 사려고 할 때에 마치 경매장에 물품처럼 붙여졌던 그때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 10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 집에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보디발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서 이제는 좀 편하게 나름 종들 중에서는 출세한 종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 무렵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27살, 8살 정도였습니다. 27살, 8살 정도의 젊은 청년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해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요셉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일을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들을 낳기 전까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온몸을 다해서 보디발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충성을 했었는데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던 그 보디발도 그에게 대한 마음의 참 원망과 그리고 그에게 참 받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총무로 있을 때에 자기 밑에 있었던 다른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종들이 요셉이 그런 일을 벌여서 이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되니까 요셉을 오해하고 요셉을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가슴 아팠던 일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당시 바로 왕을 섬겼던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수심이 가득할 때에 그 문제를 요셉이 다가가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곧 복직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는 이곳에 들어올 만한 그런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그 관원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후에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자기가 곧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그러다가 한 달, 두 달이 가고 1년, 2년이 될 때까지 자기를 찾아와 주지 않았던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또한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가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아픔도 마음에 있었던 상처도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아픔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겪어왔던 그런 아픔과 내가 받았던 상처를 잊고 싶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잊으려고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해서 잊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잊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풍성한 축복을 통해서 지나간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고난,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에게 당했던 그런 아픔들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도,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아픔도 상처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고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다 잊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지나온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 있다면 잘한 것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있다면 그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과거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시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새롭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돌같이 굳어져 있던, 아니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굳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내 마음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1절보다 2절 가사가 더 좋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지나간 일들이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내 기억에 다 나는데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생각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될 것 같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교만할 것 같은 과거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우울해질 것 같은 과거도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잘못했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아픈 상처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지난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참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교만거리가 되지 않도록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과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 참 부끄러운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가 있다면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기에 그 모든 부끄러웠던 과거도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참 부족하고 허물 많았던 그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할 때에 오히려 기억하면 힘이 나는 과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겪고 당했던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그런 모든 상처도 잊어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잊어야지 다짐하고 결심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과거의 아픔 따위는 기억도 나지 않도록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남은 생에 새롭게 힘있게 살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새롭게 더욱 힘있게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